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원장입니다.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아주 신기한 걸 좀 잡으러 왔는데요. 일단 여기에 특산종이라고 하네요. 이 지리산 지금 자락인데 이곳의 특산종 바로 상제 홍단 딱정벌레를 잡으러 왔습니다. 솔직히 잡혀질지를 모르겠어요. 이게 진짜 귀하기도 하고 또 아주 멋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한 마리만 잡아도 여한이 없을 것 같네요.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여러분 지금 길 가다가 잠깐 멈춰섰는데 지금 옥색 긴꼬리 산루의 나방이 나왔습니다. 주로 이제 군대에서 팅커벨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종류죠. 이 친구는 좀 작은 크기인 것 같아요. 진짜 큰 친구들은 엄청나게 큽니다. 와 복실복실하다. 오 난다. 날아갔어. 아 여기 보라금 풍뎅이 시체도 있네요. 이 친구는 이제 주로 시체나 똥을 먹는 그런 이제 풍뎅이 종류죠. 진짜 근데 예쁩니다. 이 친구들도 표본 상자로 한 상자 가득 챙겨 넣으면 엄청날 겁니다. 아주 그냥. 와 여러분 드디어 상제홍단 딱정벌레가 나와줬습니다. 사실 오자마자 이렇게 나와줄 줄 몰랐는데 진짜 온 지 한 5분 10분 정도 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바닥에 무슨 기어다니는 게 있길래 와 상제인지는 몰랐습니다. 제 앞다리를 보니 좀 넓적하지 않은 게 암컷 같은데요. 지금 상당히 배도 좀 불러있어요. 왠지 모르겠는데 알로 예상이 됩니다. 진짜 색깔이 무슨 초록색과 푸른빛이 진짜 제 마음에 쏙 듭니다. 여러분 제 인생 첫 상제 가슴 뛰어. 와 여러분 드디어 이제 상제홍단이 이어서 멋쟁이 딱정벌레가 나왔습니다. 확실히 등짝에 이제 좀 보랏빛 푸른빛이 돕니다. 저희가 주로 보는 멋쟁이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죠. 확실히 이곳 멋쟁이가 진짜 리얼 개 예쁩니다. 지리 멋쟁이. 와 여러분 무슨 민달팽이가 이만해요. 손가락보다 더 굵은데요? 징그러워. 와 또 사실 보라금 풍뎅이의 사체가 나와줬습니다. 아 이게 지금 밤이라 좀 빛깔이 되게 표현이 안 되긴 한데 완전히 예쁜 보라색이에요. 빨리 생체로 만나고 싶습니다. 와 여러분 지리 멋쟁이 딱정벌레 지금 뭘 먹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뭔가 웅얼거리고 있습니다. 어쨌든 두 번째 멋쟁이 딱정벌레입니다.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돌을 좀 들어보면 뭔가 나오거든요. 이렇게 과연 이런 곳에 어땅이나 이제 홍당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들춰보겠습니다. 오호.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채집을 마쳤는데요. 아쉽게도 한 마리만 나와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색깔이 진짜 예뻐요. 색깔이 여기 영상으로는 잘 표현이 안 돼요. 근데 영롱한 초록빛입니다. 저 진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여러분. 완전 감명 깊고 진짜 이런 건 평생 못 잡을 듯 합니다. 보시면 이제 이렇게 딱정벌레 유충도 이렇게 잡았고요. 그리고 무슨 국내산 밀리패드 진짜 조그만데 미론 같은 느낌도 나고요. 되게 밀리패드예요. 어쨌든 해 밀리패드 촉수판? 네 아 진짜 미니미니한 밀리패드. 그리고 요거는 일형 같은데 상제홍단일 가능성이 좀 있죠. 네 어쨌든 딱정벌레 류의 유충입니다 이제. 그리고 기생당한 설레는다. 못 만지겠어. 여기 이제 좀 기생당한 유충이라고 하는데 어떤 나방이었죠 이게? 누에 나방 종류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요 등에 검은 게 이제 기생당한 거래요.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땅거머리라고 진짜 징글징글한 친구입니다. 자 이제 채집은 마치고 이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. 이번에 이렇게 뭐 큰 수확은 아니어도 그래도 어쨌든 목표종을 잡았으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아쉽지만 다음에 다시 와서 이렇게 좀 더 채집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다음 영상도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